자,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덕국 배드민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8살 때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현재까지 덕국 배드민턴 레슨센터에서 레슨하고 있는 이동수 코치입니다. 저희 덕국 배드민턴 레슨센터는 기초, 교정, 응용, 심화, 실전 이렇게 5단계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배드민턴 원리에 맞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저희가 이제 그립, 스윙, 스텝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립입니다. 그립을 만들어서 스윙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좀 확장시켜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흥미 위주의 너무 교육이기보다는 좀 전문적인 교육 채널로 여러분들께 교육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영상을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세요. 회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제 한 번 봤을 때 아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 두 번 봤을 때는 조금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더라. 세 번 봤을 때는 아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 꼭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복 시청 많이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반복 시청 많이 하시고 저 영상 보시면 연습도 많이 하시면 도움 되실 거세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건의사항 또는 피드백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또 이제 멤버십이 있어요. 영상마다 그 더보기란에 보시면 또는 영상 마지막 영상 끝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멤버십 이제 나오는데 그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혼자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혼자 연습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풀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또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단톡방도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단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덕국 배드민턴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쑥쑥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